연기 속으로 한 남자가 보입니다. 바로 아놀드 슈워제네거였죠. 개인 온천에서 시각까지 태우며 인생을 최대치로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I could see things very clearly in front of me. 사실 아놀드는 어릴 때부터 이미 자신이 성공할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세계 1위 바디빌더부터 정치인 그리고 배우까지 전부 말이죠. 그리고 아놀드의 주변인들이 아놀드에 대해 말하는데 Additive maniac. Arnold sold Arnold. 여기에 대한 아놀드의 반응은 Bullshit. 본인이 직접 등판해서 리얼 인생설을 풀기 시작합니다. Do sculpt the body. Do you will? 일단 아놀드는 보디빌더 중에서도 고트 그 자체였습니다. 같이 훈련하는 빌더들도 현타가 오게 만드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아놀드의 전매 특허 포즈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Shit body. Can ever win this competition. 뒤에 빌더들은 모두 나가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아놀드는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오스트리아에서도 도망쳐 나오는 게 목표였습니다. That's not the life I want to live. 18 and we'll get married. 심지어 고향 동네 이름도 탈 오스트리아죠. 그런데 이름과 다르게 탈은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노래가 들려올 것 같았죠. 심지어 아버지는 지역 경찰서장이어서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해서 아침밥을 먹으려면 푸시한 목표치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놀드는 어릴 때부터 형과 경쟁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경쟁적인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시내로 영화를 보러 가는데 거기서 아놀드는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헤라클레스를 연기하는 바디빌더 레지 파크였죠. 그 순간 아놀드의 꿈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에 대한 잡지를 사는데 레지 파크의 운동 루틴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죠. 그리고 아놀드는 바로 홈 트레이닝을 조지기 시작합니다. 에어팟도 없었고 오직 근성장 소리에만 집중하는 진정한 헬창이었습니다. 그렇게 홈 트레이닝만으로 이런 몸을 만들어버리죠. 몸이 좀 좋아지자 주변 헬창 무리들에게 스카웃되고 산시장이 아닌 숲시장에서 근성장을 같이 도모하게 됩니다. 심지어 호수에서 배를 타며 로우를 조치죠. My mother got freaked out. It's only naked men, oiled up girls above their bed. Where did we go wrong? 뼛속까지 헬창인 아놀드였습니다. Aber innerhalb eines Jahres hat sich uns angebabbelt 15-20 Kilo. 어떤 보조제도 없이 1년 만에 15kg 벌크업에 성공해 버리죠. 그리고 시내에 있는 역도 클럽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 했던 운동에 대해 말해주는데 3세트가 일반적인 지금인데 20세트라는 말도 안 되는 강도를 3시간씩이나 가져갑니다. 그리고 첫 지역 대회에서 4위를 기록합니다. 또 같은 날에 열린 주니어 전국 대회에선 1위를 차지하죠. Like this, and then looking up at this character. That was the Reg Park. It's almost if he made it out of that to make it out of here.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본 아놀드는 빨리 미국으로 가기 위해 징병지였던 오스트리아에서 18살에 입대하게 됩니다. You could not get your passport unless you have done it. They said it's impossible. I'm too tall, your tank driver. 넘사벽 금수저였죠. 그렇게 군 훈련을 하는 와중에 유럽 전체 주니어 부문 대회에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When I asked them, can I go? They said no. 그리고 아놀드의 선택은 I went anyway. 탈영이었죠. 탈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28 guys on this stage and I win. And when you visualize something really clearly, 100% can get there. 영상엔 안 나왔지만 우승하고 돌아온 뒤 영창에 갑니다. 그런데 영창에서도 운동을 했고 심지어 대회 우승 소식을 알게 된 군 간부들은 취사병으로 빼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하죠. 아버지 힘이 장난이 아니. 아무튼 군대 훈련을 마치고 대도시 뮌헨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아놀드가 머물게 된 곳은 바로 헬스장이었죠. And that my bed maybe was as big as to help me mix my protein drinks. I mean, how lucky of a son of a bitch am I that. 그렇게 헬창 전용 스위트룸에서 살면서 몸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재밌게 봤는데 넷플릭스를 구독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채널과 지속적으로 제휴를 맺고 있는 계정 공유 서비스 겜스코를 추천드립니다. 프리미엄 17,000원을 5,000원대로 보실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열리는 미스터 유니버스에 나가는데 to place in the top 6, but I placed second. 18살의 나이에 성인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이었죠. Arnold was so gifted. You, this is the future.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알리자마자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자기의 롤모델인 레지 파크였습니다. 어릴 때 잡지에서 보고 롤모델로 잡은 이후 몇 년도 안 돼서 바로 롤모델에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 유니버스 대회에서 1등을 거머쥐게 됩니다. 자기가 세운 목표를 20살에 이미 달성해버린 미친 상황이었죠. The same trophy that he got is my vision. Become a reality. And exactly the way I envisioned it. 그렇게 우승하자마자 레지 파크의 집으로 초대를 받게 되고 남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이때 만난 레지 파크의 아내가 발레 강사였는데 아놀드의 포즈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Ballet is all about grace, not much movement. Time went on, I started utilizing. I slowly came about to become an entertainer. 그렇게 발레를 장착한 아놀드는 미학적인 부분까지 갖추게 되면서 런던에선 비교할 상대조차 없이 2연승을 해버립니다. Every time they called at the pose. But do a double bicep pose. 그리고 and I'm about to go back to from Joe Weider. 지금도 세계 최고의 바디빌딩 대회인 미스터 올림피아를 만든 큰 손이었죠. 대회 로고에도 항상 이름이 들어가고 있어서 조금만 헬창이라면 한 번쯤은 봤을 이름입니다. You'd come to Miami to our Mr. Universe. 그리고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짐을 챙겨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I'm gonna move to America. Bye bye. When I came to America. I felt like finally I'm in my home. Absolutely convinced that I'm going to beat all the Americans. 하지만 cocky like the winner, but he wasn't in shape. 사이즈만 컸던 아놀드는 미국 기준엔 맞질 않았던 것이죠. I once was considered like the unbeatable guy, and now all of a sudden Frank Zane. 우승자는 확실히 데피니션이 좋았습니다. Bothered him by, as his words, a chicken with 17 inches. I cried the whole night. 그리고 미국인들이 원하는 몸을 만들기 위해 LA로 넘어가는데 felt like totally helpless. And alone. 그 유명한 골드짐의 창립자 조 골드까지 만납니다. 근데 조 골드가 처음으로 한 말은 They called me balloon belly. Jesus. They just have a whole different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I need help. 그리고 아놀드가 도움을 구한 사람은 바로 아까 그 대회에서 자기를 제끼고 우승한 선수였습니다. To come out to California and to train with me. 그런데 또 그걸 응해주는 상대 Gym and train. 둘 다 시기 질투 없이 상대에게서 최대한 배우려고 했죠. 그렇게 골드짐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은 미친 사람들처럼 운동을 조집니다. 미국 동서경도 있었죠. 조팡매야. 골드짐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은 모두 경쟁자이자 동료였습니다. 가히 바디빌딩의 르네상스다웠죠. 그리고 이때부터 스테로이드를 먹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영국 대회와는 차원이 다른 몸으로 진화하게 되죠. 그리고 아놀드는 새로운 비전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미국에서 롤모델 레지 파크의 3연속 우승 기록을 깨는 것이었죠. And I wanted more. 그리고 마치 영화처럼 레지 파크와 같은 무대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살에 롤모델을 눈앞에서 뛰어넘어 버리죠. 15-year-old kid you were dreaming about. Now all of a sudden you become the one that others are idolizing. And I say I'll be back. My mind is just geared a new challenge, a new mountain to climb. But every year there's a Mr. Universe. But who is really then the best? 이런 이유로 조 위더는 지금의 미스터 올림피아를 만들게 됩니다. Pow! Mr. Olympia. I beat it against Sergio Oliva. I lost against Enjoy it because this is the last time. 그리고 아놀드는 이를 갈고 다음해 올림피아를 준비하게 되죠. Got the chance to confront him. 경기 당일 아놀드는 꼼수를 써버립니다. 심사가 끝난 것 같다고 해서 상대를 내려가게 만들고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뒤에서 제스처를 취했죠. 그냥 양아치인 것 같고 심리적 속임수였죠. 그 이후로는 쭉 아놀드의 시대였습니다. 연이어서 올림피아를 우승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아놀드의 육체미는 넘사벽으로 남아있는데 실제로 미술관에서 다비드상의 빙의하기까지 합니다. And beauty. If you don't have that, the whole thing together looks like a waste of time.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Your brother died in a car accident, and that he was hitting. I was like stunned. 너무 폭력적이었던 아버지 때문에 형이 의기소침해졌고 술에 의존하게 됐다고 말하죠. And he would scream at 3 in the morning. Could at any given time strike my mother. The very thing that made me who I am that destroyed him. I had no feelings. I eliminated it.
affected by anything else from the outside. That always has a mission. I feel so bad about myself. I don't have time for this crap. 이 정도로 바디빌딩에 미쳐있던 아놀드는 슬슬 자신을 팔기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 오크라는 별명으로 책을 팔고 TV쇼에 나가며 돈을 긁어모으게 되죠. In 74, Arnold was in fantastic shape. 그리고 동시에 바디빌딩에서도 계속해서 1위에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What else was there to do? Win another one? Boring. After 10 years, I feel like it's enough. A lot of people have a chance. Leave us a winner.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서 박수 칠 때 떠나게 됩니다. There's no other man better ambitious thing now that I would like to go on. Like what? I would like to get into acting. 그렇게 한 분야의 최정상에 오른 아놀드는 새로운 산의 정상을 찍기 위해 바닥부터 등반을 시작하게 됩니다. Can be good in that. He said, Jim, I don't want to be an actor. I want to be a star.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 아놀드는 총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 바디빌더, 배우,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과거 바디빌더 출신 배우라고 알고 있기 쉬운데 실제로 이 다큐를 보면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헬창분들에게 바디빌더를 다룬 1부는 보기만 해도 쇠질이 땡기게 되는 천연 스테로이드라 꼭 헬스장 가기 전에 풀버전으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헬창이 아니더라도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으신 분들에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엘이었습니다.